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조금 전에 시스템 업데이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업데이트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잠깐 껐다 켰습니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느라 제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1월 8일이죠. 월요일. 네, 9시 44분. 저녁 9시 44분인데 이제 일주일 뒤면 장우 형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드디어 나옵니다. 헉 필터 이제 안 팔에. 네, 아 제가 오늘 뭐그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좀 컨셉이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분칠이 분칠 느낌이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막 지금 분홍색이잖아요. 네, 아까 그거 좀 너무 귀신처럼 나와서 이걸로 바꿔봤어요. 지금 조금 화장이 진합니다. 오늘 그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오후 6시였죠. 예, 18시에 장우 형의 고잉 고잉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작년에 일본에서 파리샷이라는 앨범에다 제가 수록된 곡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어 버전을 그때 또 녹음을 같이 했죠. 녹화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제 삶에 제 인생에 여러분들과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때 또 열심히 녹화를 했습니다. 촬영을 했고 그게 나왔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어때요? 지금 계절과는 너무 다르죠. 네. 그때가 지금 영상으로 보면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그때도 은근히 추웠어요. 그때가 2월이었나 3월이었나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엄청 바람이 불고 추웠었는데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네요. 네. 1년 전에 장우 형이었습니다. 고잉 고잉 너무 좋아요. 고잉 고잉을 우리가 잠깐 같이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고잉 고잉을 아 고잉 고잉 나오네요. 여러분 들려요? 저기 뒤에 나오는 친구들은 저의 아끼는 제 동생들입니다. 아, 난안 추운 척. 어우, 시원해. 나는 시원해. 오늘은 날 이제 얘들아 오늘은 날 찾지 마. 뭔가 마음이 통한 이성을 찾은 거죠. 아무도 모르는 밤이 되고파. 사실 나 데이트하고 할 여자가 생긴 거죠. 커피 한 잔이 지겹지 않아. 커피 한 잔이 은근히 지겨워요. 네, 은근히 지겹거든. 근데 이제 진짜 여자 찾은 것 같아. 와우! 저기 촬영지가 어디냐면요. 야, 저기 해외 아니냐? 어디냐 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찍었는데 다들 제주도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제주도에서만 날수 있는 느낌이죠. 실타래 드디어 불타래 된것 같아. 너 위해 핸들을 잡아볼게. Left, right, left, right, left. 자, 핸들을 잡을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안전벨트 시트벨트 하시고 오빠, 그래도 샴페인을 한잔해요. 여기 나온 이제 여자 주인공분, 여자 배우분은 우리 JYP 액터스의 류원 씨입니다. 류원이라는 아주 착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계신 또 액터스의 또 우리 JYP 패밀리죠. 네.
저때 이제 처음 봤는데 제가 계속 존댓말을 해서 이 친구가 많이 불편했어요. 제발 선배님 말씀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고, 아 정말 저때 촬영이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일단 노래가 진짜 사랑사랑한 그런 메시지 속에서 또 뭔가 자유롭게 춤을 추는, 뭐 사실 이런 그런 어떤 장르적인 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못하고 한참 부족하고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걸. 근데 뭐 이제 뉴잭스윙이라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음악은 보통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 춤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엄청 딱 좋은 음악이죠.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자, 다들 저녁은 먹었어요? 고잉고잉 고잉고잉. 우영이와 찰떡인 곡이다. 고잉고잉 너무 좋다. 네. 가사가 어렵지 않아요. 가사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엄청 쉬워요. 쉽고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왜냐면 더 이해가 그냥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그냥 난 어디든지 가. 너가 내 옆자리라면 난 어디든지 가. 난 뭐든지 해. 하고 싶으면 다 해. 약간, 근데 내 옆자리는 너여야 돼. 내 옆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난 뭐든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랩 가사 이런 거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너 같은 별을 만났을까. 어떻게 보면 아주 올드하죠. 올드한데 올드한 것이 다 멋이 없다, 트렌디하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올드함 속에는 더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서 고잉고잉은 좀 그런 색깔을 살려봤습니다. 정말 많은 언어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네요. 댓글을 읽고 싶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Hi from 올거리지만 별 볼일 없는 나 숙제가 아직도. 네, 숙제 아랍팬들 분들이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거꾼가 땡큐. 시에 쿠텐탁 막시. 예전에 프랑스 파리에 저희가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푸츠핸즈업을 부르는데 핸즈업을 그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르벨레망 이런 뭐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다가 르벨레망 막 이랬었어요. 네, 파리 또 가고 싶네요. 네, 인도네시아도 많은 분들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겨놨는데요. 그동안 정말 기다리시느라, 여러분들 저를 기다려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제 제가 그 기다림에 보답할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정말 좋은 음악으로 제가 인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 진짜 다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V앱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 일찍 자요. 밥 잘 챙겨 먹고. 서울에는 눈이 좀 내렸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안녕, 볼비야. 오, 와, 빠이, 굿나잇. 아, 지금 굿나잇이 아니겠군요. 잘 자요. 또 봐요. 안녕. 항상 2PM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잘 자. 뿅. 뿅뿅.